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20강이고요. 부분 색상 바꾸기입니다. 오늘 강좌는 간단하지만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컨트롤 O를 눌러서 00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포토샵 위쪽에 윈도우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쭉 내려오시면 끝에서 두 번째 리플레이스 컬러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색상을 콕 찍어 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쪽 하얀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얀 부분을 찍어 주시는 거고요. 그럼 하얀 부분이 이쪽 창에 이렇게 하얗게 뜨죠? 이렇게 색상 값을 변경하면 이 하얗게 찍힌 부분만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다시 0에 놓으시고 이 꽃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보통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이 흰색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면 흰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만 조금 바뀌고 이쪽에는 안 바뀌었죠? 그럼 이쪽까지 하려면 중간색을 찍어주는 게 좋겠죠? 약간 여기 정도를 찍으면은 어느 정도 꽃 색상도 바뀌고 이 봉우리 색상들도 살짝 찍혀지죠. 거기에서 흰색을 조금 더 올려주면 값을 올려주면 올리는 만큼 흰색이 되는 만큼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녹색을 바꿀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 꽃 봉우리까지 다 바뀌겠죠. 여기에서 휴라는 색상 값을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변경을 하면 이런 물방울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색상과 조금 비슷하지만 변경할 수 있는 색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보라톤으로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채도값을 조금 더 올려서 약간 더 선명도를 주고요. 라인리스는 빛을 좀 더 주는 거와 아니면 빛을 빼는가 했는데요. 빛을 조금 더 줘서 색상값이 좀 자연스러워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은 됐습니다. 지금 히스토리를 클릭하셔서 뒤로 가기를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는 윈도우에 있고요. 윈도우에 히스토리 있습니다. 뒤로 가기 하시면 이런 색에서 이렇게 변했는데요. 바탕색은 전혀 미동이 없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엔 002번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물고기랑 놀고 있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리플레이스 컬러, 청색 계통을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청색 모자와 청색 옷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색상 값을 조금 더 넓혀보면 배경 부분까지 바뀌기 때문에 넓히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이 많이 바뀌면 좀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처음 사진을 불러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바뀐 값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색상 바꾸는 거 정말 쉽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리플레이스 컬러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제가 그리는 방법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